대본이 10부까지 다 나와 있는 거를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. 그리고 성기준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감정 표현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잘 하는 친구인데, 저는 사실 전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좀제 성격을 더 밝게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예전부터 있었는데, 이 캐릭터를 좀 하면 내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된것 같습니다. 훌륭했습니다. 네.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 2달 전부터 뵀었거든요. 네. 다 같이도 많이 뵀지만 진혁이 형이 따로 또 연락을 주셔서 형이랑 또 따로 술을 많이 마셨어요. 그때마다 형이 많이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, 앞으로도 더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, 그게 확실히 연기할 때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서 처음 본 사람을 좀 불편해하는데, 형이 먼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술 한잔 하듯이 편하게 연기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마성의 기쁨에서 두 분의 호흡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